맛있어요? 컵라면이라도 드시죠. 지난번보다 더 마르신 것 같아서. 미친놈. 결국 혜원이 지셨어요. 아니라고 그렇게 바짝 뛰더니 여신이한테도 미안하고 혜원이가 좀 이기적이긴 해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너무 망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왜 계세요 아저씨? 여기 계실 분 아니죠? 맞죠? 혹시 아저씨도 저처럼 오늘은 라면 드시네요. 블루라멘. 난 참 타이밍 못 맞추는데 뭐 있나 봐요. 그쵸?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이젠 더 이상 안 올 거예요. 그러시든가 마시든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난 참 재수없는가 봐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나랑 엮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다 인과응보인가. 내가 내 입으로 천벌받겠다고 했었으니까. 그래놓고 까먹고 또 욕심날라 그래서. 그래서 하늘이 노했나 봐요. 뉘우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아직 기회 있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기회. 오늘이 그날이야. 아니요. 싫어요. 더는 염치 없는 놈 안 될래. 그리고 너무 두려워요. 언제는 간절해 죽더니 후회 안 하겠어? 후회하셨어요? 안녕 아저씨. 우와. 옛날보다 더 잘생기지셨어요. 저는 좀 까칠해졌어.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네, 좀 그렇죠. 아저씨. 저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저였어요? 왜 저한테 그런... 그냥 너무 간절해 보여서. 아마도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더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지 못해 살았겠지. 하루하루를 익숙해진다는 거 양날의 검 같은 거라. 포기하고 살기는 하지만 불행해하면서 살게 하는 벌을 주니까. 인간이 원래 어리석어서 겪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해. 그게 뭐든 말이야. 나 비뇨기과 의사였다. 잘 나가는 강남 개업이. 진짜야. 근데 의료사고를 내서 그걸 돌이키고 싶어서 과거로 갔다가 순간 다른 욕심이 났지. 돈. 그리고는 인생이 곤두박질 쳐져서. 근데 아저씨는 저를 어떻게 알아보신 거죠? 글쎄, 죄값이라고 해야 되나 임무라고 해야 되나. 나 그냥 심부름꾼이야. 신과 인간 사이에. 세상에 말이야,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하는 인간이 수두로 빽빽하거든. 선택은 그들의 몫이고. 자네도 스스로에게 그만 벌 주고 이제 좀 행복해보지 그래. 글쎄요, 전 아직. 어떻게, 전 와이프 그 친구 소식은 좀 알고